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2022년 3월 18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경마 그런대로 선방을 하고 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이번 주 경마 역시 지난주에 제주가 상당히 좋았죠. 금주에도 제주가 좀 내용이 좀 좋고 해볼 만한 경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주 승부처를 제가 한 3개로 가져갔는데 금주에는 4개 가져갔습니다. 제주 경마도 그렇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자, 특히 부산 경마는 기수들 거의 한 절반이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돼갖고 뭐 11명인가요? 금요일날은 11명 뛰고 일요일날은 13명 갖고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좀 그런 변수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 12회 기승 제한 있죠? 그거를 당분간 기승 제한을 좀 푼다 해서 풀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놨나 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늘 한 경주는 그 트랙라이더 관련으로 돌아갔던 김태경 기수가 한 경주가 좀 김태경 기수가 낑겨가지고 조판이 짜여졌습니다. 그런 기수 변동에 대한 그런 상황이 좀 변수가 될수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부산 경마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배팅의 입맛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3월 18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ARS 청취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오늘도 벌써 어제 오늘 많이 신청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가능하면 하루 전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좀일 처리가 좀 수월하다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방송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월 18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먼저 공지를 드립니다. 제주 한 경주 좀더 간다 그랬죠. 2경주부터 시작해서 2, 3, 5, 6, 2, 3, 5, 6, 부산은 3, 5, 6, 8 이렇게 가져가고요. 메인 승부는 후반부 두 개씩입니다. 제주 경마 5경주, 6경주, 부산 경마 6경주, 8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목이 좀 칼칼하게 잠겼는데요. 목소리가 좀톤 다운돼 갖고 조그만한 소리를 해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제주 2경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첫 승부처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이고요.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오늘 제주 경마도 그렇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매주 수요일 날 방송하는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거기에서 제주 경마,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개 마번을 가져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어제 수요 프레시를 안 보신 분들은
꼭 챙겨서 한번 보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주 이경주 육군 800m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척경주부터 혼전 접전입니다. 척경주부터 혼전 접전인데요. 뭐 강력한 대가리가 팔리는 마필이 없습니다. 1번마 기량부터 10번마 세세상까지 이놈저놈 많이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제가 요첫 승부 요놈 놓고 한구라 스타트 한다 그랬는데, 어제 제가 요것도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고놈들 위주로 공략을 한다. 그 중에 제일 세게 말씀드린 놈이 한놈 있죠. 예, 고놈을 놓고 들어갑니다. 자,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 마 기량. 그 다음에 재검 잘 받고 나오는 3번 마 신검. 3번 마 신검. 추입력이 있는 4번 마 청마제일. 그 다음에 강수한 기수로 교체한 7번 마 신화여걸, 경주 경험 쌓이면서 걸음이 늘고 있는 8번마 무한공간, 그다음에 직전 경주 직선에서 막히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10번마 세세상. 자, 요런 마필들 안에서 입상권이 가려지는 그런 경주인데요. 그중에 제가 좀 재밌게 말씀드렸던 마필이 먼저 3번마 신검이죠. 능검을 센 놈들하고 받았습니다. 2군, 3군, 4군. 좌전지 파행으로 좀 공백을 좀 가졌었는데, 안쪽 게이트에 문현진이가 딱 올라가 있는 3번마 신검이고요. 자, 또한 마리는 10번마 세세상. 제가 어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좀 오타가 났어요. 타나력이 아니라 탄력이죠, 탄력. 직선에서 전개가 좀 막혀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겼던 그런 데뷔전입니다. 그래서 10번마 세세상. 자, 3번 신검, 10번 세세상. 요두 마리를 가장 낮게 보고요. 그 다음에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이 7번마 신화여걸이 직전 경주에 너무 안덕수 기수가 잡고 늘어졌었습니다. 조금 일찍 붙여준다면 7번마 신화여걸하고 8번마 무한공간 역시도 직전 경주에 한타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경주 기록도 그렇고 충분히 선입전개, 외곽에서 선입전개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고, 요런 마필들 안에서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한놈 놓고 사정없이 한번 발라먹는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요거는 무조건 적중으로 날라가니까요. 일단 완짝 막권으로 글쎄요, 한 10배, 10배, 한 8배, 10배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 중배당으로 한 방, 한구라 스타트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제주 3경주, 제주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주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8번마 통쾌라는 마필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안아짜리에다가 한방 지져 먹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8번마 통쾌라는 마필은 능검시 1군마 미래 역사라는 마필하고 같이 붙었는데, 미래 역사하고 뭐 거의 경합을 하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8번마 통쾌입니다. 그래서 요번 경주는 안덕수 기수의 8번마 통쾌. 요새 안덕수 기수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입상도 많이 하고 좋은 말머리 보여주는데, 자, 8번마 통쾌. 한라마 이게 휴양 갔다 와가지고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8번마 통쾌 놓고 들어가는데요. 자, 요 안쪽에 1, 2, 3, 4
아마 어영부영들 다 팔릴 겁니다. 1번 성공지수, 2번 창출시대, 3번 마리오, 그 다음에 5번만 누리오. 마리오, 누리오. 그 다음에 외곽으로 가면 7번마 창출, 그 다음에 10번마 튼튼해까지. 자, 요런 마필들 안에서 제가 어제 불안한 인기 마필도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어떤 놈을 강하게 한방 노린다.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거 8번마 통쾌를 놓고 한방 찍어먹기가 들어가는데요. 자, 요거 통켜놓고 요것도 아마 배당이 저는 짭짤하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아마 최저 배당이 이소연 기수의 3번마 마리오가 좀 팔릴 것 같은데, 얘도 믿어 못 믿어죠. 걸음이 좀 느려가지고 추입으로 올라올 타임 보고 때릴 건데, 이소연 기수가 제공을 잘 받았어요. 1분 05초 때잘 받고, 그래서 8번마 통쾌 붙여서 요놈이 최저배당 갈것 같은데. 자,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내일 현장까지 꼭 요거는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요놈이 승부만 하면 한 방인데, 기수가 좀 못마땅해 가지고 제가 요거 현장까지 요거는 꼭 가져가서 현장 흐름 잘 살펴 가지고, 만약에 흐름이 아니라 그러면 완전히 꺾는 거죠. 완전히 꺾고 딱 걸렸다 생각이 되면 한방 갖다 셀이 조집니다. 뭐예 조철이 예상하는 예상 배당하고 맞아 떨어져야죠. 맞아 떨어져야죠. 아마 요거는 최소한 한 8배, 10배, 요 언저리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요거 노리는 놈이 뭐, 3배, 2배 막 이러고 떨어지면 그거는 너나 먹어라 하고 안 사야죠. 어제 말씀드렸던 한 놈, 노리는 놈, 여러분들께 이미 오픈을 해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한번 참고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자, 2경주, 3경주 모두 프레시에서 오픈을 했으니까, 그런 거 참고 잘 하시고,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5경주와 6경주예요. 제주 5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인데, 자, 먼저 첫 번째 메인,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입니다. 요번 경주도 역시, 자, 오늘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찍어먹기 승부가 많습니다. 조철이 좋아하는 찍어먹기 승부. 혼전 경주보다는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적중의 기쁨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경주를 승부처로 잡았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인데요. 자, 여기도 놓고 때릴 대가리가 한 놈이 있습니다. 1번마 역발산이죠. 직전 경주에 좀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여기서는 단독 선행까지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이 1번마 역발산이다. 이성민 기수가 직전에 인기 1위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이죠. 뭐 김일랑이, 이성민이 이러고 타는데, 이런 마필은 윤덕산에서 좀 기수만 좋은 애들을 태우면 조금 더 잠재력이 보일 수 있는 애 같은데, 뭐 의리를 지켜서 그러는 건지 윤덕산에서 계속 뭐 이성민이, 김일랑이 B급 기수를 태우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부담 중량이 조금 버겁긴 하지만 58kg 빨리 승부를 해야죠. 그래야지 부담이 덜어지니까. 자, 1번마 역발산. 1번마 역발산. 자, 요놈을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1번마 역발산을 놓고는
일본 게이트까지 딱 뽑아들어서 뭐 하자가 없습니다. 저요 임명장이라는 마필 직전에 이빠이 됐지만은 조판상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죠. 3번마 임명장. 직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용섭이가 외곽에서도 상당히 끈기를 보였던 그런 마필이고요. 1번마 역발상과 함께 앞선 전개를 펼칠 4번마 더 빠르게 곽석 기수의 감량을 선택을 했는데요. 아무튼 요것도 앞선 전개 가능한 4번마 더 빠르게가 있고 어부들이 추입 올라올 수 있는 이 5번마 미소전략 어부들이 추입 그다음에 7번마 제주정상도 직전 경주 추입 올라오다 말았는데요. 정명일이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자, 추입력이 끈끈한 7번마 제주정상이고요. 마지막으로 9번마 원더걸인데요. 자, 요거 강수환이가 다시 고삐를 잡았습니다. 이게 직직전에 강수환이가 한구라 할 뻔했던 그런 마필인데 넘어질 뻔했었죠. 낙마할 뻔했었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전현준이가 조금 서둘렀어요. 조금 빨리 서둘렀는데 안쪽 게이트로 들어가서 그렇겠죠. 여기에 선행력도 있고 선입력도 있는데 요번 경주는 선행은 1번, 4번이 갈것 같아서 이거 같이 붙어갖고 외곽 3선으로 같이 돌아가면 답이 없고 차분하게 잡고 중간쯤에서 잡고 따라가다 보면 1000m에 분명히 걸릴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원더걸이다. 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1번만 역발산을 놓고요. 자, 요거 이거저거 다 가져갈 수 없죠. 역발산을 놓고 한방 예치권 20장 상한가. 요것 또한 10배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고배당 보는 게임은 별로 없고 한 10배에서 20배 노리는 그런 경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따박따박 잘 찍어 먹으면 돈이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서 1번마 역발상을 놓고 한구라 찍어 먹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5경주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제주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이고요. 1110m 레이팅 60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벤치한테 가자. 편성 잘 만난 한놈 완짱으로 상한가 요것도 한방 찍어 먹자.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 2경주 빼고는 3, 5, 6다 찍어 먹기 승부인데요. 제주마 6경주, 요번 경주 역시도 믿을 만한, 놓고 때릴 만한 축이 하나 있죠. 바로 9번마 휘날리면인데요. 9번마 휘날리며, 최근 연타 때리고 있죠. 밑줄 쫙 긋고 있는데. 지금 4연속 대가리입니다. 안득수 기수가 두번 호흡을 맞췄는데, 자, 요번에는 직전보다 조금 부담 중량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노 프라브람이죠. 뭐 54.5 같은 건뭐 올라간 것도 아니고 9번마 휘날리며 다시 한번 뭐 얘는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그런 마필입니다. 9번마 휘날리며 자 이게 눈썹이 휘날리게 갖다 때리고 날라오는 그런 그림인데요, 6경주. 뭐, 얘는 데뷔 이래 지금 4연승인데, 일단은 부러질 때까지, 부담 중량이 너무 심하게 될 때까지는 놓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9번마, 휘날리며 4전 4승, 5연승을 향해서 달리는 9번마 휘날리며를 놓고, 제대로 골라서 이거 한 방을 좀 찍어 먹어야 되는데요. 야, 일단, 2번마 솔저가 보이죠, 솔저. 자, 인게이트 2점에 뭐 안득수하고 김홍건이하고 돌아가면서 탔는데 서로
말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덕수 기수는 이 9번마 휘날리며를 선택을 했죠. 일단은 이게 써야 되는 얘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김원곤 기수가 2번마 솔저에다 올라갔는데, 자 김원곤 기수도 여기서 대가리 한번 쳤죠. 선입전개 차분하게 하면서 이 마필은 1번 게이트를 좀 많이 뽑아들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뭐 2번 게이트 좋은 게이트를 뽑아들어서 2번마 솔져 가능한 마필이고, 4번마 거서간이라는 마필이 슬금슬금 선행으로 갖다 내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9번마 휘날리면은 선행을 앞장 떠갖고 만약에 안쪽에서 뻗어나가면 굳이 싸우지 않고 보내고 따라갈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4번마 거서간의 선행력 무시 못할 그럴 마필이고요. 자, 선행 마필들이 오글오글할 때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온다. 자, 이 5번마 양대산입니다. 김용석 기수가 자가용으로 타고 있는데 뭐 추입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7번마 삼왕오제가 이게 3군에서 강군을 했는데 강군하기 전에는 기가 막히게 뛰었습니다. 여기 5월, 6월, 7월 달에 기가 막히게 뛰고 3군에 올라가서는 바닥바닥 치고 직전 경주에도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게 뭐 기승기수가 김재원이라서 그렇죠. 분명히 능력 있는 마필입니다. 이것도. 7번마 삼왕오제. 이것도 챙겨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다. 자, 제가 지금 9번마 휘날리며를 놓고 몇도 안 되죠. 말씀드린 게. 고 중에서 완짱입니다. 고 중에서 완짱이고, 뻐끌놈이 또한 두어 마리 있고, 주력으로 한방 셀이 맞으면 벤츠한테 때리는 거죠. 쌍복식 9번 휘날리며를 대가리로 놓고 말씀을 드렸던 2번, 4번, 5번, 7번.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 마필들 뭐 이거저거 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고, 그죠?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시기 때문에 2번, 4번, 5번, 7번. 2번, 4번, 5번, 7번. 자, 요 중에서 한방 갖다 셀 테니까, 뭐 나머지 10번만, 세찬도 조금 꿀럭대고 팔릴 수는 있는데, 직전에 3착을 해가지고, 이런 마필들은 사이즈가 안 된다고 봅니다. 10번만 세찬, 이런 거는 꺾고, 딱 꼬랑지 한 방이 조철이 그냥 요거는 조판 볼 때마다 볼 때부터 요거 한 방이구나 했던 한 마리 배당에 상관없이 뭐한방 짭짤하게 때려서 상한가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자 육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로 들어갑니다. 부산 경마는 오늘 첫 승부처가 삼경주였죠. 잠깐만요. 부산 경마는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부산 경마는 삼경주. 국산 육군 1600 별정 A형. 부산 경마 오늘 삼경주 첫 승부부터 들어갑니다. 역시나 찍어 먹기 5번마 킹그레이스, 제가 어제 수요 프레쉬에서 킹그레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산 이경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킹그레이스를 대가리로 놓고 한방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대번 경주는 승부처로 잡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킹그레이스가 추입마기 때문에 좀 꿀럭꿀럭대고 혹시나 늦게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마필들 선행 가는 놈들이 좀 짧아 보입니다. 제일
선행력이 그래도 있다고 보이는 게이 7번마 해운대 블루인데, 역시나 앞에를 가도 조금 짧은 맛이 분명히 있죠. 거기에 직전에 선행 경합을 조금 했었던 4번마 바벨 스톰. 그다음에 안쪽에 2번마 애니카 골도 최근에는 순발력이 좀 떨어졌지만 예전에는 선입권에 붙어가던 그런 놈이죠. 2번마 애니카 골. 그래서 자, 이 5번마 킹그레이스가 다시 한번 추입으로 올라오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겠다. 뭐 김혜성 기수에서 이제 박제희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김혜성 기수는 2번마 애니카걸에 올라갔고, 뭐 부부가 한 세트로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자, 5번마 킹그레이스를 대가리로 놓고,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요 위에 제가 단통 아니면 2방, 단통 아니면 2방, 필 받으면 단통으로 그냥 한방 째려 먹고요. 단통이 조금 자신이 없으면 한방 정도만 더 가져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싹 꺾고 가요. 뭐 1번마 히어로맨, 이게 부산 삼경주죠. 자, 이 히어로맨 직전에 이게 착차가 지금 착순이 10착이에요. 거의 꼴등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우르르 몰려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고, 강영곤 마방이 요럴 때 요런 기수 태워놓고 잘 때려 먹는 그런 마방이죠. 킹그레이스하고 같이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2번마 애니카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실바 기수가 타고 있을 때 이럴 때 예전에는 얘가 선입권에서 움직였던 앤데, 최근 두번 모두 좌빠이 모드로 들어가 있던 것 같다. 이상영인에서 지금 2번마 애니카걸에 요즘 대세죠. 부산 대세. 김혜선, 박제희. 부부조에 걸리면 또 용서 없습니다. 그죠? 자, 2번마 애니카걸 있고, 바벨스톰이 직전 경주에 좀 선행 경합을 하다가 이게 착순이 7착인데 착착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따라가든 아니면 얘가 아예 갈고 선행을 나가든 최시대로 바꿔놨는데요. 4번마 바벨스톰, 거기에 일단 선행 추라이 가서 버티기 들어갈 7번마 해운대 블루, 거기에 추입으로 직전 경주에는 컨디션이 좀안 좋았는지 직전 경주에는 출발에 대가리 쳐박고 나오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에는 패대기를 쳤는데도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번에 현장 컨디션까지 꼭 봐야 되는 마필이 8번마 뉴 프레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5번마 킹 그레이스를 놓고요. 단통, 이 두놈 땡땡, 씩씩하게 아예 그냥 단통으로 갈지, 아니면 때리고 바치기, 찍어 먹기 딱두 방으로 갈지, 자, 요거는 현장에서 결정을 하고요. 자, 이미 단통 맞거는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니까, 7번마 킹글레이스가 앞에다 다 보내놓고, 직선에서 때려 잡는 그림인데요. 킹그레이스 놓고 단통 아니면 2방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 예, 요것도 제가 요거는 월요일 날
이미 여러분들 월요일 조철 힐링 라이브에서 추천을 드렸던 그 마필입니다. 바로 2번 마 상임 여왕을 대가리로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많습니다. 이번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또 싹 꺾고 제대로 한방 좀 찍어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이 2번 마 상임 여왕이 아마 현장에서 아마도 뭐 인기 1위가 분명히 가긴 갈 건데 요거를 믿어 못 믿어 하는 예상가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승군전이고 선행 경합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아마 2번 마 상임 여왕을 좀 불안하게 보시는 그런 우리 동료 예상가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 배당이 좀 짭짤할 것 같다. 그래서 거꾸로 뭐 남들이 뭐라 그러던 우리는 2번 마 상임 여왕을 대가리로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임 여왕은 극단적인 선행마가 아니고 데뷔전에서 외곽을 심하게 돌고 경합하다가 3착이었죠. 직전 경주에 차분하게 따라가니까 대가리를 치잖아요. 요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는 선행 경합을 한다고 보지 말고 선행은 어차피 저는 이 8번 마 아나스타시아 그 다음에 6번 마 파티인디 요 두 마리가 선행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4번 마 라운드 프레시도 선행이고 외곽에 10번 마 하늘미소도 마음 먹으면 또 선행 가죠. 자, 그래서 선행 경합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2번 마 상임 여왕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2번 게이트에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를 다시 한번 펼칠 수 있겠다. 만약에 이게 상임 여왕이 외곽 게이트로 삐져나가 있으면 얘 대가리 놓고 안 가죠. 다른 놈 대가리 놓고 가는데 만약에 얘가 대가리가 아닐 때 다른 놈 놓고 간다 그랬죠, 제가. 고놈에다가 한방 때리는 겁니다. 고놈에다가. 뭐 후차권에 꼬랑지 어영부영 팔릴 마필들이 1번 마 서부킨 있고요. 뭐 추입으로 꾸역꾸역 올라오고 4번 마 라운드 플래시 이게 뭐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최시대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승부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이 5번 마 샤이 드래곤이 얘도 괴물이에요. 잘 껴서 괴물이 아니고 뭔 이러고 선행 가다가 직전 경주에는 은경이 태워놓고 바로 잡고 늘어졌어요. 이제 추입으로 각질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추입으로 각질 변경을 하는데 거리가 조금 1300이나 1400이면 조금 더 세게 봤을 텐데 얘는 조금 약하게 보는 마필이고 6번 마 파티인디도 뭐 선행을 가도 얘는 짧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도 아웃이에요. 얘도 아웃이고 자 7번 마 하바나 제인이 직전 경주에 낙승을 거뒀는데 기실 따지고 보면 기록이 1분 16초 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잘뛴 것보다는 다른 애들이 못 뛰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록이 좀 딜딜하다고 표시를 해놨죠. 아무튼 7번 마 하바나 제인이고요. 자, 8번 마 아나스타시아. 자, 선행 가서 버텨 못 버텁니다. 항상 끝걸음에 여력은 없는데 외곽에서 편하게 갈고 선행을 나가버리면 갖다 꽂을 수 있는 마필이 8번 마 아나스타시아. 거기에 한 마리 더 본다면 9번 마 천마 파워입니다. 이게 아마 안 팔릴 거예요. 얘도 이빠이 들이대고 꾸역꾸역 승군을 했기 때문에 안 팔릴 것 같은데 저는 9번 마 천마 파워 외곽 선입으로 차분하게 따라붙으면 다른 요번 애가 선행 경합이 많기 때문에 얘한테도 분명히 찬스가 온다. 얘는 배당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10번 마 하늘미소도 좀 팔리겠지만 외곽으로 밀린 하늘미소는 이것도 아웃. 그래서
좀 선행 가는 마, 갈수 있는 마필들이지만 전개가 안 나오는 마필들은 싹 날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 위에 올려놨듯이 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그 중에서도 또 옥석을 가려가지고 문제는 주력 한 방을 갖다 때려 먹어야죠. 주력 한 방. 그래서 요번 과천 오경주 이미 여러분들께 선물 들어갈 주력 한 방짜리는 조철이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철하고 함께 한 구라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부산 메인 승부 두개 남았는데, 부산 6경주와 8경주. 자, 먼저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별정 A형. 레이팅 50점까지. 자, 요번 경주 터졌습니다.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가야 되겠는데. 자, 요거 부산 6경주가요, 뭐, 혼합 4군 1200에 발 빠른 놈들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공백 있는 휴양 마필들도 많이 나왔고, 자, 문제는 그놈들이 다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여기는 무조건 잘 잡아야지 답이 나오는 그런 경주. 그런데 조철이 원래 이런 경주 싫어한다 그랬죠. 그런데 노리는 말이 하나 있을 때는 승부가 들어간다. 노리는 말이 있을 때는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가야 되겠는데요. 자, 이 2번 마 검은 쏜살이 이게 대가리가 분명히 팔릴 겁니다. 검은 쏜살. 한 8월 달에 뛰고 안 뛰었으니까 한 7, 8개월 공백 됐나요? 자, 2번 마 검은 쏜살. 자, 얘가 선행 못 가죠, 얘는. 1번 천년의 퀸이 1번 게이트에 버티고 있고, 3번 마 엔드리스 러닝도 있고, 외곽에 뭐 8번 마 굿파워도 있고, 선행 못 갑니다, 얘는. 야, 그래서 쫓아가야 되는데, 재검 받는 모습이, 이 반지의 매라는 마필이 신마예요, 신마. 신마한테도 따라잡지는 못하더라고요. 신마한테도 따라잡지는 못해. 반면에 이 반지의 매라는 마필이 거꾸로 좋다고 볼 수도 있죠. 아무튼 어쨌거나 7개월간의 공백이 있는 2번마 검은 쏜살은 대가리로 팔리지만 이거는 뒤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를 뒤로 돌리고 자, 요거 1200m 단거리 변수라 그랬죠, 분명히. 자, 그런데 일단 인기마 중에 공백이 있는 게 2번마 검은 쏜살 8월 달에 뛰고 안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간 공백이 있고 이 8번마 굿 파워죠. 얘는 한 8개월, 9개월 공백입니다. 근데 능검 받을 때, 물론 뭐, 벌마스터가 선행력이 좋고 잘 뛰는 마필이지만, 벌마스터하고 능검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다 그랬죠. 근근히 버텼다고. 이게 6월 달에 능검 받을 때는 1군 썬더킹하고 붙어서도 대차로 여유롭게 2착을 했었는데 1분 00초 끊었었죠 그때. 네, 요번에는 1분 03초예요. 아무튼 선행 출하에 갈수 있는 8번마 굿파워. 자, 거기에 9번마 제라. 얘도 10월 달에 뛰었으니까 한 5, 6개월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라라는 마필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지금 6개씩 폈지. 뭐 8개 한번 펴봅시다. 자. 제라가 이때는요, 1, 2, 3, 4, 5. 지금
3연속 대가리에 2차가 한번또 대가리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잊어먹으면, 이렇게 공부를 안 해놓으면 기억이 잘안 난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9번마 재라도 예전 능력이면 여기서 뭐 쌍머리까지 올수 있는데, 출처 공백이 또 6개월 이상 돼 있고. 자, 11번 마 크라운 킹스타죠. 직전에 좀 서둘렀어요. 너무 서둘렀고. 자, 얘도 선행력이 좀 있는데, 이런 마필은 유현명이가 타고 제가 볼 때는 조져놓은 겁니다. 근데 차분하게 말머리하는 11번 마 크라운 킹스타. 자, 이게 분명히 선임력도 있고 선행력도 있고 그래요. 11번 마 크라운 킹스타까지. 자, 요렇게 입상권이 있죠. 이 공백 마필들도 있지만, 그 외에 직전에 인기마 팔리고 푸사닥 됐던 2번, 3번마 엔들리스 러닝, 요것도 예전 능력이면은 대가리까지 올 수도 있겠다. 자, 1번 게이트에서 흔들고 나갈 천년의 퀸 선행받고 한 바퀴 가자. 1번 게이트는 김에 그냥 갖다 쏠 수도 있어요.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조철이, 아, 요 편성에서는 니가 대가리다. 달러 박스 한 놈, 제대로 걸어놓은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 달러 박스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경주를,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경마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 올려놨듯이 무조건 터졌다. 무조건. 자, 무조건 터졌는데,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를 끼고 그놈과 함께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6경주에는 좀 짭짤하게 중배당, 고배당을 좀 한번 노려보면서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한방 때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두 번째 부산 마지막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800 핸디캡, 혼합 3군에 1800 핸디캡. 자, 이거 오늘 최대 승부처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시원하게 1000만 원 찾아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왜 해필이면 1000만 원이냐고. 예측권 20장인데 1000만 원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왜 1000만 원이라 그래서, 1000만 원은 요즘 그냥 놀이터에서 하시는 분들 상한가가 대부분 1000만 원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걔네들도 아주 두드러 맞고 뭐 그랬다는 애들은 상한가 500짜리도 있다 그러던데, 상한가 500짜리에서 어떻게 놀아요? 암만 그래도 가오가 있지. 그래서 제가 노는 데는 아무튼 놀이터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장안가 1000만 원 먹자라고 그런 의미에서 1000만 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새겨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 장거리입니다. 1800. 자, 이번 경주도 또한번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들어갑니다. 자, 직전 경주 우리가 메인 승부 한방 먹었죠? 이 8번 하늘울림, 8번, 3번 쌍복식 완짱, 인기 2위, 인기 7위, 복승식 13.7배, 쌍승식이 아마 한 28배인가 나왔을 거예요. 메인 승부 한 방이었죠? 8번, 3번 완짱으로 갖다 조지면서 배당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문자 보낼 때한 16배, 17배 이랬는데, 조철의 메인 한방 문자가 날라간 뒤에 배당이 이만큼 좀 떨어졌어요. 물론 저 때문에만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조철의 메인 한 방의 위력이 항상 전국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위력이 있습니다. 일본만 하늘올림 직전경주에 제가 한방짜리로 봤는데, 이게 그래서 대가리가 팔리나요? 대가리가 팔릴 거는 같은데, 이번 팔경주도 강대가리가 없어요. 어떤 놈이 대가리 갈지 모릅니다. 그 배당판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자, 요번에는 일본만 하늘올림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다. 하늘올림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다. 뭐 11마리 단초란 게임이지만 1번마 하늘올림을 포함해서 자, 이 3번마 크린샷도 직전에 추입으로 날라오면서 김철호 기수가 인기 9위짜리 갖다 붙였죠. 그래서 요 바로 옆에 콰트로맥스 오늘 또 팔리죠 이거. 6번 콰트로맥스 대길이를 깨면서 이 3번마 크린샷이 날라왔던 경주고요. 자, 연습주행 잘하고 나오는 4번마 킹 오브 매치도 뭐 여기서 뺄수 없는 그런 편성인데, 단지 경주거리가 1200에서 이제 1800으로 갔는데, 마필의 잠재력으로 돌파를 할 건지, 어쩔 건지, 뛰어봐야지 알겠죠? 거기에 이 5번마 선라이트 보이는 백판입니다, 거의. 백판인데, 이거 김동철 기수가 선행이면 선행, 뭐 추입이면 추입, 결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직선에서도 얼레벌레.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W 쳐놓으십시오. 특히나, 김혜선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5번 선라이트 보이는 W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삼복이나 삼쌍 같은데 꼭 끼어가십시오. 그런 거 사실 때. 자, 6번마 콰트로맥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전에 아쉽게 코차로 덜미를 잡혔던 그런 마필입니다. 또 팔리고 또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이 9번마 투혼의 반석인데요. 이게 능력상은 여기서 뭐 쌍머리 들어와도 할말 없는 그런 마필인데, 이것도 출처 공백이 좀 너무 길어요. 능력은 되는데, 하지만 1800 경주 거리 경험도 있고,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상당히 괜찮았어요. 얘가 좌우전지 파행입니다. 여기는 우전지만 나왔는데, 요 전에 좌전지 파행도 있었고, 하여튼, 앞다리가 좀안 좋은 그런 마필인데 많이 회복을 해갖고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런 마필들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 메인 승부, 달라박스 대가리가 하나 깔끔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부산 팔경주. 자, 오늘 파이널 메인 승부인데 여러분들 상한가 한방 아시죠? 걸림은 조철의 메인 한방 상한가짜리입니다. 자, 1000만 원 돈 찾아가는 경주. 놀이터 한번 박살내러 들어갑니다. 요거 부산 팔경주 최대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8일 제주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다 실전 배팅 예상 마법 공부 한번 해봤고요. 아래 노란색 새마을금고 계좌는 정액 요금 한달 월정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새마을금고 계좌를 좀 노란색으로 넣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 계좌를 올려놓은 이유는 너무 한 곳으로만 문자가 이 위에 신한은행 걸로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직원을 2명을 써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 곳에 계속 들어오니까 그거는 옆에서 같이 봐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일찍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면 좀 새마을금고 이용하시는 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마을금고로 일일 문자도 뭐 상관없으니까 두개다 쓰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
제주 2356, 2356, 부산 3568. 그중에 메인 승부는 제주 5경주, 6경주고요. 부산은 6경주, 8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제주 부산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 내일 멋지게 한구라 하면서 자, 토요일 음악 또 맡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고요.